안녕하세요. 이슈 포럼입니다. 오늘은 재혼에 성공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국진, 강수지. 연예계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부인데요. 2015년 SBS 불타는 청춘에 같이 출연해 김국진과 강수지는 치와와 커플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실제인지 설정인지 헷갈리게 하는 케미로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방송과는 별개로 둘은 25년 가까이 알고 지내왔던 사이이며 김국진이 강수지의 콘서트에 3번 라디오 DJ를 할 때도 게스트로 참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 강수지가 말하길 서로 팬이었는데 젊은 시절 개그계와 가요계 톱스타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않았다면 이성 대 이성으로 한번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둘의 케미 덕분에 2015 SBS 연예대상에서 둘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강수지의 매우 적극적인 수상 소감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다음 해인 2016년 김국진은 강수지와 열애를 인정하고 높은 화제성으로 대상 후보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2018년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불타는 청춘은 여러모로 김국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수지는 예능 방송에서도 김국진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김국진과 결혼한 후 매 순간이 행복하고 좋다. 싫은 적이 없다. 감사할 뿐이다.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생긴 거 아니냐라며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말했고 그 결혼 후 친정아버지와 6년간 셋이서 같이 살았다라고 말해 김국진의 배려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한석, 박선영. 김한석은 이혼 후 2000년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동창이자 첫사랑인 박선영을 찾았는데요. 이후 2008년 둘은 부부의 연을 맺고 현재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한석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는 인터넷과 방송가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중학교 1학년 당시 반에서 날라리였던 김한석은 의사 집안의 모범생이었던 박선영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선영은 데이트 첫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가면 사귀자라고 말했고 성인이 되고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연예인이 된 김한석을 박선영은 놓아주기로 하고 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이혼을 하게 된 김한석은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박선영을 찾았고 좋은 감정을 유지했던 둘 사이에 김한석의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김한석은 당시 복잡한 상황과 감정이 겹쳐 박선영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박선영은 방황하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고 둘은 연락 두절 4년 만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김한석은 뇌혈관이 꼬여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으며 박선영은 묵묵히 김한석의 간호를 자처했는데요. 지극정성한 보살핌 덕에 김한석은 건강을 회복해 2008년 둘은 돌고 돌아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난임의 어려움을 겪고 등려했고 현재까지도 금슬좋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은 임요환보다 8살 연상으로 재혼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스타크래프트의 황제로 군림했던 임요환은 입대를 앞두고 공군 프로게임단이 생길 정도로 그야말로 e스포츠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당시 김가연이 임요환보다 8살 연상으로 나이차도 많이 나는 데다 딸까지 있는 상태여서 열애 사실이 밝혀진 뒤로 꽤나 시끄러웠지만 본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김가연은 한 인터뷰에서 옷가게 주인이 이모와 조카 사이냐고 물어보았다라고 말하며 이에 상당히 열받아 더욱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결혼에 골인했고 유재석이 사회를 보며 더 빛을 내주었습니다. 결혼 후 김가연의 엄청난 내조로 주변의 우려를 종식시키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요환은 프로게이머 은퇴 후 포커플레이어로 전향했고 각종 대회에서 11회의 우승을 달성했고 다양한 텍사스 홀덤 대회에 출전하며 온 오프라인 포커 테이블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김가연과 임요환은 방송에 출연해 43세에 출산한 늦둥이 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김가연은 늦은 나이에 가진 아기라 더 소중하겠죠. 남편을 닮은 아이가 갖고 싶기도 했고 나중에는 오기가 생겼다.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귀하다 라고 말했고 임요환 역시 참 아이를 낳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두 번의 유산과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 계속 출혈이 나와서 여러 차례 병원에 갔었다.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을 때 짠했지만 지금은 건강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늦둥이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커플입니다. 옛날에는 재혼에 대해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절대로 재혼이 흠이 아닌 시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